안녕하세요. 김태우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인스버그 390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소형 카라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아드리아하고 바인스버그 요 모델의 소형 카라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고요. 제일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식은 20년식이고요. 견인면허는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4인 취침이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에는 앞을 볼 수 있는 큰 창문 되어 있고, 하단부 쪽으로는 가스통과 간단한 적재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레임, A프레임 이런 식으로 한 1m 정도 빠져 있습니다. 위쪽도 플라스틱 커버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측면부 돌아볼게요. 측면부에는 위쪽에는 어닝 달려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어닝 등과 그리고 침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큰 창문, 그 밑에 또 적재 공간이 크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짐을 다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창문과 냉장고, 열기 배출구, 그리고 오르고 내릴 때 손잡이도 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바퀴 앞쪽에 무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카라반 도어 깔끔하게 빠져 있습니다. 위아래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도어죠. 그리고 이렇게 반투명으로 창문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화장실 공간, 화장실 밑에 쪽에 고정식 변기 빼는 곳,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뒤쪽에 위쪽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창문이 하나, 거실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창문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웃트리거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살펴봤을 때 깨끗해요. 찍히거나 그런 자국은 없네요. 자,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이 이쪽 측면에 또 크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하는 곳과 물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창문도 하나 더 여기 뚫려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식이기 때문에 세차만 한번 또 깔끔하게 하면 세차 느낌 날 것 같아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면 모기장 되어 있고요. 어닝 피는 장치, 종이컵 이렇게 빼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환풍기 되어 있습니다. 맥스팬이라 그러죠. 그리고 구조상 조금 특이하게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위쪽에 등, 아래쪽으로는 수납판과 세면대, 뽑아서 쓸 수 있는 수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정식 변기와 하부 수납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커튼 쳐서 이렇게 샤워 물기 밖으로 안 튀게 하는 장치도 달아놨어요. 제가 지금 앉은 요곳이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앉아서 식사할 때는 4분 정도 식사 가능하고요.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도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사하는 공간에서 보면 이 앞쪽에 TV 설치되어 있고, 위쪽은 조금 얇은 상부장, 이렇게 큰 짐은 넣을 수 없고 얇은 짐들은 넣을 수 있는 그런 상부장 되어 있고, 위쪽도 하늘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요곳이 주방 공간이고요. 위쪽은 상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 한쪽은 전자레인지를 넣으셨어요. 설거지하면 올려놓는 이런 장치도 해놓으셨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달려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싱크볼과 수전, 그리고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내의식 수납판과 그 밑에 쪽에는 이렇게 조금 큰 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90리터 정도 되는 도메틱 3웨이 냉장고, 한 110리터 정도 돼 보이네요.
그런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반대쪽으로는 옷장이고요. 옷장 안에는 뭐 특별한 장치는 없고요. 그 태양광 충전기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트루만 히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천정에 도메틱 에어컨 달려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요것이 메인 침실이고요. 메인 침실에는 3면 다 창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는 큰 짐, 이불까지 실을 수 있는 큰 상부장 되어 있고 양쪽에도 뭐 넣을 수 있는 수납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처리할 수 있어서 요 침실만 또 따로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 되네요. 누워서 잔다면 뭐 길이는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두 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죠. 여기 두 분, 앞에 두 분 이래가지고 한 네 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는 카라반인 것 같아요. 바인스버그 같은 경우는 워낙 요 레이아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레이아웃 나오면 뭐 많이들 찾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인스버그 390Q 요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뭐 20년식이기 때문에 사용감도 별로 없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납산 배터리 200, 태양광 200W, 한전 충전기 달려 있고요. 트루마이터, 온수 히터, 그리고 청수 45L, 고정식변기, 냉장고 100L, TV, 개수대, 천정형 에어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는 어닝, 후방 카메라, 그리고 발전기, 전용 네일 텐트, 사이드 월, 프론트 월, 가스통, 뭐 10kg짜리, 5kg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전기, 오일 뭐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고객님 제시하신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금액도 꽤 합리적으로 제시하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 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